그래도 얘네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빨리 닫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마을 농원입니다. 자, 지금 봉장에 왔는데요, 여러분. 자, 오늘 날씨가 뭐 한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벌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줘야 돼. 아유, 이거 끌어내느라고 벌들이 많이 나왔네, 오늘. 싹 청소를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죽은 거를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죽었네요. 청소를 한번 싹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싹 끌어내서 청소를 한번 해주고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많이 죽었네요, 여러분. 이게 노공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추워가지고, 응? 예. 안에 벌은 있는데 안에 싹 청소를 해주고 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덮어놨고요, 여러분. 다른 데도 한번 싹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씨. 쏠까봐, 이거. 씨. 벌 모자라서 한번 청소를 해줘야겠네요. 안 되겠네요. 예, 여러분. 어휴, 여러분. 들어가서 안에 청소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가나는 보이시죠? 깔끔하게 청소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스크래퍼로 이걸로 긁어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청소해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이 지금 1월 20일인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그래야 벌들이 좋아하고 월동 터널 하는 곳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 놓겠습니다. 벌 배설물이 엄청납니다. 대밖에 없게 씌워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씌워 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씨. 여기도 죽었네. 여기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청소해놓고 여긴 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만 좀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오, 씨. 오, 벌이 너무 많이 났는데? 여기도 싹 한번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청소를 안 해주면 벌들이 이 입구가 막히면 끌어내야 되는데 사체를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스크래퍼로 깔끔하게 청소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소총 스팀 그대로 넣어놓고요. 곳곳에 이제 지금 노봉들이 보입니다. 죽은 게. 예, 보이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안에 청소를 하고 막 또 떨어지네요. 죽은 게. 위에서 막 갈가낸 게 또. 예. 자, 여기도 한번 여러분 갈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시죠? 많이 죽었고 이제 지금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시면 오면 쏩니다. 예, 이걸 털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거를 싹 한번 털어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박스를 다 갈가내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조소를 갈가내고서 예. 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얘네들 좀 갈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수북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 노봉들입니다, 노봉들. 예, 이렇게 깔끔하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마지막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러분. 아직 안 했죠? 제가 청소해줬다 그래요. 예,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좀 날카롭고,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이 보면은 이걸 다 갈가내야 돼. 빨리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죽은 거를 다 청소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청소해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겨울에 추우니까 빨리 청소해주고 닫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줘야 벌들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영상 자체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추종벌 관리 잘하셔갖고 특히 1월 말부터 2월 초에는 먹이가 부족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빨리 닫겠습니다, 여러분.